아빠, 그게 사실이에요? 엄마가 정혜 아줌마 납치했다는 거? 너 정말 모르는 거야? 준희 씨나 아빠나 도대체 왜 그래요?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? 네 엄마한테 뭔가를 받기로 했겠지. 지금 엄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요? 주총 때 주식 모으느라고 사채 빚에 허덕이는데.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탓이에요. 뭐? 그러게 일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요? 정혜 아줌마를 내보내든가 아니면 엄마랑 합의 이혼을 하든가 했어야죠. 한 집에 두 여자를 두는 게 말이 돼요? 이혼하겠다고 시작한 건 네 엄마였어. 전문그룹을 갖겠다는 욕심에. 결국 이혼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또 그 욕심 때문에 날 걸고 넘어진 것도 바로 네 엄마야. 말해. 정혜 씨 어디 있는지. 아 진짜 모른다는데 왜 그래? 내는 똑바로 보고 말해. 정말 이 일에 한치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야. 왜 그러세요, 아빠? 말해! 몰라요. 진짜 몰라요. 만약 네 엄마가 잡히고 네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. 믿어주세요. 정말이에요, 아빠. 혹시 네 엄마한테 연락이 오면 전해라. 만에 하나 정혜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감옥 따위에는 결코 안 보낸다고. 그렇게 편하게 벌을 받게 할 순 없잖아.